주인한테 짖는데? 같이 때리는데 기회는 이때다 하고? 여러분 오늘 개판입니다. 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꽤 많네요. 오늘은 제 고향에 왔습니다. 제 출신이 개거든요. 여기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예요. 몽몽이는 어릴 때 너무 바닥에 있는 걸 주워 먹어가지고 목청이 졸라 큽니다, 진짜. 애기네요. 현관 앞에 사람 지나가는 소리 들리면 바로 알람 이렇게 울리는데 좋은 점, 쿠팡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있어요. 앉아. 아니, 앉아. 아, 소파에 가서 앉지 말고 엎드려. 엎드려. 얘가 약간 ADHD가 있어요. 너도 앉아. 오, 졸라 착해, 졸라 착해. 앉아. 우와, 착해. 개가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연구 주제, 과연 개는 주인이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몽몽아, 나 도와줄 거야? 아니, 아니. 얘가 날 위협하는데? 몽몽. 몽몽아, 엄마 지켜줄 거야? 지켜줄 거면 손. 지켜줄 거면 손. 아이, 잘했다. 푸들이 달리기가 진짜 빨라요. 우와. 요. 너무 조용한데? 너 어떻게 된 거야, 몽몽? 뭐야? 나 죽었어! 왜 엄마 안 지켜줘? 원래 잘 짖잖아. 내가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잖아. 배신감! 아니, 얘가 약간 찐 위협 앞에서는 쪼네. 그냥 짖는 거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이미 괴한을 만나면 얘는 제 옆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친구가 어색해졌지만 다른 견주님들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주님 모셔보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너도 푸들이구나. 오, 산책 잘한다. 와, 네. 반갑습니다. 강아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강아지는 6살 초코입니다. 초코, 앉아. 손. 턱. 옳지, 하이파이. 옳지, 엎드려. 좀 성향이 어때요? 가족을 엄청 사랑하는. 좀 예민하진 않아요? 예민해요.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만. 그리고 누가 이렇게 가족 터치하는 거 싫어요. 왜 나한테 안 달려들고. 아까 저 실험하는 거 보셨을 텐데 어떻게 네. 반응할 것 같아요? 대안이 물리지 않을까. 원래 무는 친구는 아니죠? 특정 상황에서는 물죠. 그러니까 누가 공격한다고 하면 으르렁 되고. 아, 그러면 예상대로 좀 반응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정말
주인한테 짖는데? 아니 같이 때리는데 기회는 이때다 하고? 반격! 아 유교 강아지네. 주인 저기 깜빡 들어가지 말라고 엄청 말리네. 내 주인이 누굴 패는 걸 참을 수 없다. 가족을 엄청 사랑하는. 아니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주인이 바뀌었나요? 야 나 사랑한다. 나는 주인만 공격한다. 초코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건강해라. 그래도 옆에 이봐 이봐 아니 이 아니 제가 여기 여기 와 야 왜 나 왜 왜 나한테 그래?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얘가 코코 그리고 얘가 몽이요. 코코 앉아. 몽이 앉아. 오 잘한다. 몽이 손 손 코코 손. 이 정도까지? 아, 이거 하면 다 했지. 위협을 당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은가요? 아무 반응 없을 것 같아요. 코코 일로 와. 몽, 일로 와. 몽몽몽몽. 일로 와. 벌써 겁났어? 코코 일로 와. 아야야야. 아, 코코야. 빨리 도와줘. 아야야야야. 몽아. 몽아. 코코야, 안 도와줘? 코코, 그래. 너네 이제부터 아빠 아니다. 어? 저기 몽아, 너는 어떻게 된 거야? 왜 여기 와 있어? 그래, 도와주지 마. 아빠가 도와줄게, 그냥. 아빠가 도와줄게. 주인을 적극적으로 지켜주는 강아지가 없는데? 오, 봤어요? 바로 반응 와요, 바로. 만지려고 했더니 그냥 바로. 어. 이름은 쿵이고 나이는 7살이에요. 평상시에는 순한데 만약에 엄마가 안고 있거나 이럴 때는 아무도 저를 건드릴 수 없게. 누군가 이렇게 다가오고 네네네네네. 싫어하는. 네. 오늘 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한테 뭔가 공격을 한다면 물리 각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물리 각오 하시래요. 이거는 진짜인 것 같아. 이 친구들은 아까 푸들 친구들이랑 달라요. 어, 달라요. 네. 얘는 쌀라빼기예요. 쿵이 엄마랑 안고 있을 거지? 너무 소심한 반항인데? 널 배신자. 공룡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쫄았어요. 아, 애들이 이제 다 쫄더라고요. 우리 쫄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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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태면서 처음 보는 비주얼이어가지고 애들이 놀라네. 자 이번에는 과연 주인이 갑자기 기절하면 강아지는 어떻게 반응할까?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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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 하는 거야? 눈물 핥아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쳐다도 안 보네. 제 딸은 가망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이 수많은 강아지들 중에 제 걱정을 한 명은 해주지 않을까. 책임지심이 있는 강아지가 있지 않을까.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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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자, 다 일로 오세요. 간식 먹을 간식 먹을 개. 간식 먹을 개 오세요. 먹이 주는 사람 최고잖아. 으악! 몽몽아, 그래도 너는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남은 거 먹어. 야, 어떻게 저렇게 간식을 챙겨줬는데 아무도 내 곁에 없냐. 이 배은망덕한 개들. 뭐야, 막 똥 싸놨는데? 오늘의 결론, 개는 주인이 위험에 처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키워봤자 소용없다. 끝! 소형견한테 보호자를 지키는 반응이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건 무리다. 애초에 그렇게 사육이 되어왔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품종 개량이 이루어진 품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어렵고, 그 상황을 파악할 정도로 지능지수가 높은 아이들은 뭔지를 알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일단은 많이 못 겪었던 애들이고 이상하다, 약간 이런 거지, 우리 보호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은 사실 지능지수가 굉장히 높거나 훈련이 된 아이들. 후퇴는 진짜 크네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서열이 아마 보호자가 낫지 않을까. 뭐야? 뭐야? 가만히 있는데? 울어!